방개콩입니다. 유닛 19 리딩 1 들어갑니다. 자, 리더십의 의사소통이란 것은 주어죠. 자, isn't 단수예요. isn't a linear. 자, linear 하면 뭐야? 일직선상으로 가는 프로세스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래서 강조구조예요. 그렇기보다는 뭐다? cycle 주기인데 flow 흐름의 주기인데 of message와 feedback 후기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sender 보내는 사람은 주어 3인칭 단수 썼죠. sends의 단수예요. 보내는데 메시지를 through가 통해서죠. 채널을 통해서 자, to 누구에게? the receiver 받는 사람에게. 자, 컴마 후죠. 관계되면서 계속 좀 보니까 and he나 and she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은 이 받는 사람은 또 단수 동사 받는데 is은 뭐를? 아까 메시지였죠. 단수예요. 메시지 is s 없어요. 메시지를 그리고 또 주어는 아까 리시버가 혹은 후가 자, 그다음 sends의 또 단수 동사 보내는데 피드백 후기를 또 to 누구에게? to the sender 보낸 사람에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고 그리고 그 사이클은 주고받는 사이클은 단수 지속되는데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죠. 그 프로세스가 last 지속되는 한 계속돼. 자, leaders 지도자들은 여전히 still in love with inflexible top-down command and control leadership style까지 전체가 묶여서 이렇게 묶여요. 자, 실제 주어는 리더들이 놓친다는 거예요. 동사로 복수죠. 이거 복수 동사죠. 자, 어떤 지도자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 inflexible이요. flexible 반대말은 유연하지 않은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명령과 컨트롤의 리더십 스타일을 좋아하는 지도자들은 복수 동사 놓쳐. 자, 이 포인트는 아까 뭐였어요? 메시지가 서로 주고 다시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주고받는 것에 어드밴티지 이익을. 자, 데이는 누구예요? 자, 데이는 아까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가 탑다운이죠. 그냥 명령하기 좋아하는 지도자들은 발행해. 자, 인스트럭션, 강연 사항과 명령 사항을. 그러나 셀다운 동그라미, 저 주의하시고 이거 거의 멈추지 않아. 자, to find 찾기 위하여 to부정사 부사로 썼죠. 자, find out 뭐를? 자, if는 여기서 인지 아닌지의 명사의 목적어죠. 자, day는 뭐가? 아까 나왔던 orders, 명령들과, 그리고, instructions, 여기 있네요. 이 강연사항들이 are heard, 들어지는지. 이건 딴 사람에게서 들어지는 것이 지가 듣는 거 아니에요. 수동으로 써야 돼요. 자, day는 이 지도자들은 또 할들리고 동그라미. 자, 거의 기다리지 않는데 후기를 위해서. stopping 아닌데 써야 돼요. 멈추면서. 분사구조에 지들이 멈추다 능동에 되시죠. 자,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위해 멈추면서. 자, before, It runs its full cycle. It은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자 runs 운영될 때 되기 전에 완벽한 주기로서 이렇게 뺑뺑 돌기 전에 안 한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이 지도자들은 wonder 궁금해. 왜 스미스와 존이 never 절대 do 하지 않는지. 자 exactly 부사가 do 수식이죠. 정확하게 하지 않는지. 자 what I said는 의문사 주어동사로 썼죠. 의주동 간접의문의 목적어예요. 내가 말한 것을. 자, 지도자의 의사소통은, 이것도 빈칸의 기문제로 낼 수 있어요. exchange, 교환이다. 핵심어예요. 자, the sender,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스위치. 이것도 비슷하죠. exchange랑 스위치랑 교환하는데, encoding, 암호와 decoding, 해독의 역할들을. 그리고 feedback, 이 후기는, 자, travels, 여행하는데, in both는 또 양쪽이에요. 이것도. 교환인, 다 비슷한 단어예요. 지금, 교환한다. 그러니까 소재는 뭐였냐면 지도자의 의사소통이었죠. 지도자의 의사소통 어떻게 해야 된다? 상호 교환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